하고요. 네. 예, 지금 들으신 연주곡은 랄로 스페인 교향곡 21번 제1악장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랄로가 바이올린 천재인 사라사테를 위해서 1873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오늘은 통영 중림초등학교 5학년 이다연 학생이 연주하였습니다. 우리 이다연 학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통영 캠퍼스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명의 바이올린 천재를 미리 만나보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작품 전시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나머지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작품 전시회가 열리기까지의 경과를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관광과 하정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경과 보고 후에는 참석하신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하정화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관광과 과장 하정화입니다. 예술의 혼이 숨쉬는 통영에서 개최하는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내 외빈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작품 전시회가 열리기까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박종흥 경상남도 교육감님과 강석주 통영진영님께서 MOU를 체결하여 행사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21년 2월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3월에 경상남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6월에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추경으로 필요예산 8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7월부터 11월 사이에 구체적인 행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조달청을 통하여 행사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통영시가 상호협조를 통하여 지금까지 행사를 준비하였고, 그 첫 걸음으로 오늘 작품 전시회 사전 개막식을 열게 되었으며, 오는 3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50일간의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봄 행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정원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가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와 함께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뜻깊은 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를 개최하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의 전시회 개막에 대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2022년 새봄을 아름답게 수놓을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 함께해 주신 우리 경상남도의회 강근식 의원님, 통영시의회 손쾌한 의장님, 그리고 두 분 의원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교장 선생님들, 지역의 교육장님들 이렇게 해주셨고, 통영 한산대천 문화재단 김흥종 대표이사님, 또 통영시 예술단체 총연합회 원필수 회장님은 우리 출신이지요. 그리고 통영문화원, 아까 소개할 때 김일룡 원장님 소개가 안 됐는데 안 오셨습니까? 갑자기 빠지셨습니다. 아, 예. 김진 추진단장님, 그리고 남편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남편에 좀 눌려서 빛을 못 본 최성숙 문신 미술관장님, 마산서 문신 미술관에서 제가 뵀을 때보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특별히 작품 전시의 준비에 각별한 도움을 주시고, 이 시기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행사로서는 참 어중간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깊이 했지만, 예술의 본향, 문학이면 문학, 이 본향인 통영시장님께서 저를 몇 차례 찾아와서 이 시기에 함께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뭘 길을 펴기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생각이 보태져서 했습니다만, 그 준비의 과정이 우리 실무자들까지도 대단히 힘들어 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되새겨보면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석주 통영시장님께서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과거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변화된 세상을 향해서 앞서갑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아이들의 꿈이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통해 자유롭게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작품 전시회는 아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대한 이번 전시회는 이음을 주제로 미래 비전, 자유와 책임,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비롯해 교직원, 전문 작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낸 회화, 디자인, 조각 작품 등 17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뜻깊게 펼쳐내는 이번 전시회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교과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넘어서 학생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예술 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예술 자원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서 온 마을과 온 지역과 온 도시가 예술 교육의 새로운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부서의 실무자들까지도 그 애쓴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3월 18일부터 52일간 진행되는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와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 개막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한 환영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강석조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입니다. 2022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 작품 전시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우리 경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경수 통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창원, 거제, 도성, 남해 오신 예수 오신 교육장님, 그리고 간내, 우리 지역의,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통영시의회 송태한 의장님, 장근식 경상도 위원님,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그리고 한산대청 문화재단 우리 김홍종 대표 이사님, 통영의 총 은필식 예상님을 비롯한 예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2020년 11월 통영국제 트리엔날레와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의 공동기획과 상호지역 협약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펼치는 오늘의 행사는 교육행정기관과 또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22년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는 그동안 교과 중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함께 체험 중심의 예술교육을 만나고 학생들의 표현력과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엔날레가 알차고 소중한 길성이 됐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3월 18일 또 힘차게 마을 올릴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본행사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작품 전시회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의회 손쾌한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장 송태환입니다.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안넬 개막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통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예술축제를 준비해 주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님, 그리고 김경숙 통영교육진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인근관 내 교육감님, 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기쁜 마음으로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강석주 시장님, 강근식 도의원님, 통영시의회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성민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기에 본 예술제가 가치 또한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축제가 통영국제 트리안날레와 어울려져 통영을 밝게 빛내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통영 크리에이티브 트리안넬레 개막식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본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따뜻하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모든 분께 축하 인사를 부탁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커팅식입니다. 커팅식은 2층 본 전시장 앞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 그리고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이다연 학생을 포함한 참석자분들은 의전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서 2층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